연휴 끝나고 해서 그런지 지금 조금 한산하네요, 시장이. 지금 몇 킬로당 얼마예요? 한산은요? 네. 15,000원. 3킬로. 오우. 아직 좀, 네, 맨발이 아직 좀 살아있는데 거의 좀 활동이 없네요. 따주고요. 나 지금 죽이는 거 보이시죠? 아이고. 자, 즉석 게장보다 와이프는 이거 좀 숙성 게장 좀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한 7마리 이 정도는, 네, 숙성 게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등이랑 해가지고 따고 즉석 간장국 게장을 만들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살균이 중요하겠죠. 즉석으로 바로 먹을 거니까. 네. 자, 그리고 소독하는 거는 매실청 그리고 소주. 소주랑 매실청으로 딱 위에 좀 뿌려주면은 이게 좀 소독이 됩니다. 특히 이 매실청 같은 경우는요, 이 식중독을 억제하는 이 성분이 좀 들어있어가지고, 예, 또 굉장히 또 좋습니다. 뭐 소주야 뭐 에틸알코올이 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예, 살균이 되고. 아, 소주에 매실청을 타서, 네. 골고루 잘 스미도록 좀 섞여주고요. 이제 그 잘 헹궈가지고, 속한 소주하고 매실청 물을 이제 사실 버리고, 요거를 좀 냉동실에 살짝 한 좀 얼려주면 좋습니다. 이게 회로 먹을 때도 그렇고, 이게 즉석으로 해서 먹는 거는 살짝 얼리면 살이 더 잘 빠져요. 네. 살이 더 딱 발라먹기 좀 잘, 편하게 잘 빠져나와가지고, 그리고 살도 또 탱탱해지고, 네. 냉동실에 잠깐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물이랑 간장 비율은요, 물 2대 간장 1로 제가 넣었는데, 요거는 조금 난 좀 더 삼삼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을 3, 그리고 간장 1로 맞추셔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2대 1로 맞춰갖고, 여기다가 사이다를 좀 집어넣고, 살짝 그래서 이제 사이다로 단맛을 조금 내려고 2대 1만 잡았습니다. 자, 말린 표고, 다진 마늘, 사과, 배, 청양고추, 황태포, 그리고 생강, 통후추, 양파, 대파, 다시마, 그리고 이제 뒤에 사이다를 한 700ml 정도 넣었습니다. 물엿은 넣지 않고 대신 그 매실청, 아까 좀 소독하면서 매실청을 좀 넣었어요. 자, 이대로 맛있게 다려보겠습니다. 좀 끓이다가 그 다시마는 좀 빼줘야 됩니다. 진액도 좀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다시마는 좀 끓이다 빼주겠습니다. 자, 이제 상태에서 이제 식혀주면 돼요. 끓였습니다. 좀 사과나 이런 것들이 다 물렁해질 때까지 부끓여내 주시면 됩니다. 자, 간장, 네. 이제 체에 받쳐가지고 좀 식혔습니다. 자, 이제 이 간장에 담근 상태에서 한 20분 정도 간이 좀 배면 그때 딱, 네,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통에 담긴 거는 최소 한 4일 정도는 숙성을 시켜줘야 돼요. 자, 즉석 게장이 완성됐고요. 자, 함께 곁들일 저희 어머니가 직접 담으신 파김치, 익은 파김치. 어우, 맛있겠다. 자, 준비가 다 됐고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 네, 파김치 밥도 해가지고. 아, 우와. 보니까 살은 숫게가 많네요. 지금 암게가 몇 마리 섞여 있는데 확실히 가을게는 숫꽃게가 살이 많습니다. 오, 이거 암놈 요거는 살이 좀 차긴 차는데 대체적으로 숫꽃게가 살이 많습니다. 대신 암꽃게는 이 알집 난소 요게 좀 있고, 회로 먹는 거 몇 번 보여드려가지고 오늘은 즉석게장으로 한번 밥에 반주에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 밥 위에 싹 올려서.
야. 미쳤다. 와, 삼삼한 게 죽여줍니다, 진짜. 어, 진짜 미쳤다. 와. 우와. 나 술은 반주 소주로 또 난소 가득 찬 여기다가 내장은 아유 좋아서 진짜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워. 와. 사사. 아. 아. 야, 반주를 이렇게 평소에 쫙 밥 먹으면서 술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아, 오늘 진짜 너무 좋다. 즉석 게장은 이런 그 집게 바른 거 드실 땐 껍데기 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껍데기 씹다가 잘못하면은 입 안 살이 이 깨진 이 살 안으로 찝혀가지고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몸통에 살 많으니까 몸통 위주로 좀 드시는 걸 추천하고 뭐 집게 발은 뭐 좀 자신 있는 분들이 좀 입에 상처 안 나고 잘 드실 분 잘 드실 수 있으실 분들만 이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또 숙개 내장 아. 아, 짜지 않으니까 진짜 너무 좋다. 너.
부들부들 고소하면서 크리미한 맛이. 아, 이거 숙회 내장도 맛있네. 아. 아, 진짜 안 줄어도 죽입니다, 진짜. 싸다. 아우. 아우, 순놈 내란, 노란 내장 진짜 녹진하고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 아.
자, 오늘 제가 직접 서마강에서 사온 꽃게로 직접 만들어 본 즉석게장. 아, 자, 밥도 한 그릇 금방 비우고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는, 굉장히 진짜 삼삼하면서 훌륭한 맛이 난, 진짜 일품 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단점이 이 준비해야 되는 부가적인 재료들이 또 많다 보니까 배보다도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냥 게장 사먹는 게장보다 금액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 드셔보실 분들은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집에 혹시나 이런 좀 게장 그 장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좀 충분하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즉석게장을 만들어 드셔보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